어서 오세요. 이쪽을 앉아보실게요. 네. 수술은 뭐 지난번에도 뭐 들으셨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 모양상 안 좋아서도 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크면은 어디가 눌리거나 하면은 이제 아프거나 뭐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뱃속에도 생기니까 온갖 군데 다 생기니까 생명을 좀 위협하는 경우에는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대신 해요. 척추 측만증도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신경 섬유종은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증상과 위험성도 다르다는데요. 이런 게 주무실 때 좀 불편하지가 않네. 아프다고? 눌리면 아파. 아, 눌리 그냥 네. 내가 하면 안 아프죠? 네. 이쪽 어디 봐. 그래 그 뭐 그런 건 좀 뛸 수 있어요. 그리고 예전에 내가 보니까 이 뒤에도 있는데. 네. 이쪽은 또 왼쪽이죠. 네. 뭐 일부만 이제 뛸 수 있는 거지. 이거 다는 어떤 분야고요? 아 이거는 다 분리가 안 돼요. 그래서 대충 보면 이렇게 좀 일부 제거, 큰 덩어리를 좀 가볍게 해줘서 체중도 줄이고 뭐 이런 기능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거지. 특히 이 뒷등 여기. 다리에 생긴 종양 제거가 가장 시급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. 감인데 또 애가 있어요? 네. 몇 명이나 있어? 둘. 둘? 네. 걔들은 괜찮아? 아 큰 애는 괜찮고요. 저희 작은 애가 저. 똑같아? 네, 똑같아. 문제는 이제 애들인데 이 병은 부모한테 반이 와요. 네. 반은 자기 유전자가 이상하게 저 돌연변이가 생겨서 스스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20대 넘 그때쯤 때부터 막 생기는 게 있으니까. 반드시 걔들도 1년에 한 번씩은 특히 눈, 눈도 봐야 돼. 눈에도 분명히 있어. 근데 증상만 안 나타날 뿐이니까 애들 그 꼭 그 체크를 해줘야 돼. 네. 예상치도 못했던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수민 씨. 완치할 수 없는 희소질환으로 아이들마저 고통에 빠뜨리게 될까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.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저것이 이제 덩어리가 클 때는 심장도 누르고 폐도 누르고 또 이 뼈도 눌러가지고 뼈가 이렇게 침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 부피를 줄여가지고 감압을 해줘서 폐가 잘 팽창되거나 심장이 좀 잘 뛸 수 있게 그런 것도 해주고 있고 다 제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. 그거는 그러니까 수술의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많이 잘라내서 줄여주는 거죠. 참담한 현실 앞에 죄책감만 더 커져가는 수민 씨.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. 아 상담 받고 와갖고. 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된 게 저희 큰아이였거든요. 큰아이한테도 있을 거라고, 생길 거라고, 나중에 생길 거라고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. 아팠어요, 제가 많이. 아팠는데 그냥 진통제만 먹고 말고 그랬거든요. 복합염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응급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장을 좀 잘라냈거든요. 한 7cm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했어요.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경 섬유종인데 그게 암 종류라고 해갖고 조직 암이라고 발견됐다고. 네, 암이라고 이게 속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듣고 하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막 생각을 하니까 아 야는 속에서 생겨버리면 진짜 답이 없구나.